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의 능동태, 수동태라고 얘기하지만, 정시. 자, 뭐를 기억하면 좋을까, 우성민? 관계대명사의 수동태라고 얘기하지만, 뭘로 또 풀면 될까요? 뭘로 풀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중범. 쌍방권 하나 걸어야 되겠다. 뭘로 풀면 될까, 정답이. 아무리 관계대명사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임효은. 선생님, 아까 문제 어떻게 풀었어? 어? 뭐라고요? 아니, 해봐. 말해봐. 목적어 그렇지. 자, 윤재훈이 까방권 가져가겠습니다. 말하라고 했지. 이제 페널티 면제 한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숙제도 면제 한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말하라니까. 그래서 반응 동안 선생님 자꾸 까방권 걸고 있는데 복습하시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We provided families in need. 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냐면 food parcels and wat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parcel은 꾸러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음식 꾸러미와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자, which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Which delivered were delivered to them last night 이렇게 말하고 있대. 자,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대요. 지난밤에 준범아 뭐 없어 지금? 없죠. 그래요.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부르자. 그렇게 접근하자라는. 우성민은 까만거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숙제 다 해오시고 단어 다 해오시고 알았습니까? At great depth. 자, 깊은 깊이에서 photography is a principal w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방식이냐면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은 사진 찍기는 이제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신비로운 심해를 탐사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95% of which. 자,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말하는데 위치가 받아주고 있는 것들은 위치가 받아주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SeaWorld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95%는 has never seen, has never been seen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다에 뭐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거 골라주시면 된다. 이해했죠? 너무 간단하지? 자, 선행사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선행사 찾기 무시하셔도 되고 1, 2, 3번 풀어보도록 하자. 1, 2,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훈 월요일에 단어를 다 못 읽을 것 같으면 오늘 까방권 써도 되나요? 라고 톡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지? 자, 구문 분석도 하면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구문 분석도 하는 거.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셨죠? 아, 회원님 그거구나. 기다리겠습니다. 구문 분석 하시라고요. 주먹이 그러고 있어. 여기 이렇게 또 코카처럼 부은 거 봐야지. 사람이고. 아직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네. 공복자는 거 내게 풀겠어. 자, both countries, 두 나라는 sign, 동의했습니다. 어디에? sign하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sign하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자, treaty라고 말하는데, treaty는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조약. 조약에 사인하기를 승인했습니다. 자, content of which, 자, 그것에, 그 다음에 위치는 앞에 있는 treaty 받아주고 있어, treaty. 자, 그것의 내용은 secret,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까만건 한번 걸고 물어볼게요, 한번 더. 지금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보실 분. 자, 직접 물어볼게요. 이준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우성민,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목적어 없습니다. 왜? 고어기 때문. 고어라서요, 이준범. 알았어? 자, 이럴 때 민망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죠. 자, 그 다음 Only 15% of the candidates, 15%의 후보자들 어디에서? 선거에서의 15%의 후보자. 자, 그 후보자들이 뭐 했는데요? Recommended for appointment까지. 아, 자, 그 뭐 그 뭐냐 그 선약, 그 약속에 동의한 약속하기, 그 어쨌든 그 출마하기로, 출마라고 하죠, 출마. 어쨌든 그 나오기로 추천받았던, 선거에 추천을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양반들은 were female,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성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21세기에. 근데 어떻게 하고 있대? Has changed, 혹은 has been changed the way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능동으로 쓸 것이다. 능동으로 쓸 것이다. 자, be used, used 요 세 가지 구분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요. 그냥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나? 이게 왜 수동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be used. 자, 보자. 세 가지 메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엄띄엄 메모하세요. 자, 다 배웠던 거지만 너네는 다 까먹었기 때문에 쌤이 그냥 또 한번 수업하겠어. 동사 원형.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하곤 했다. 자, 이 친구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세 번째 친구는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자,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는 구문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문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used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자체가 조동사고 뒤에 본동사의 의미를 가진 동사 원형이 들어올 것이다. 이 자체로 조동사고 동사 원형이 본동사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용이 되었어요 뭐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동태에다가
투부정사 부사용법이 같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수동태에다가 투부정사 부사용법이 들어온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used라고 하는 것은 PP 모양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그냥 다른 의미. 그래서 익숙한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뒤에 있는 모양 구분해야 되려면 자, 세 가지는 해석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겠다. 세 가지는 해석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겠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thers of bird. 새들의 깃털은 may be used. 사용됐을 거야. 자, 새들의 깃털이 지금 해석해 보니까 짝을 유혹한대. 그럼 새들의 깃털은 짝을 유혹할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하겠지. 그럼 부사로 판단해야 되겠다. 아, 투부정사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어.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 1, 2, 3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sherpas are used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altitude라고 하는 것은 고도입니다. 자, 높은 고도에 살기 위해 사용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sherpa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고산지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산지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동아인 교과서 쓰는 친구들이면 어디지? 높은 산 올라가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일화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하다 라고 해서 ing 사용해 주셔야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분부서 확실하게 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d grapes 적색 포도들은 can be used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white win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포도를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받아들 것이다. 투부정사로 받아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singers are used. 가수들은 signs are used. 이 sign들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Show showing road conditions and traffic regulatio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표지판은 사용되고 있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성이 있어 보이네요. 투부정사로 받아줄 것이다. 제목 분석하게 되면 도로의 그 상태나 혹은 교통 규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 표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범위는 여기까지이지만요. 다음에 배울 거 인트로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숙제는 이렇게 쭉 넘어가 주시면 되고. 투부정사의 동명사일 때 요거 하면 시간 딱 맞겠다. 자,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부터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 안 찾아도 뭐로 풀면 되겠습니까? 우성민 목적어예요. 목적어. 오케이. 자, 수동태는 목적어 없다. 이것은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부정사태 한번 여기서 판단해 보도록 하자. Some people want, 원치 않아요,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효은아, 바더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수동태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 자, 몇몇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방해받기를 뭐에 의해서? 재활용의 불편으로부터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딱히 필요 없었다라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1, 2, 3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1, 2, 3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공부석 안 하나요? 자, 보겠습니다. We expect him. 우리는 그가 뭐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Choose to be chosen for the national tea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국가대표팀에 뽑혀야 되겠습니다. 해석상 뽑혀야 되겠지만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The extra chairs need to plac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추가적인 의자가 놓여져야 된다. 어디에? 그 기지, 베이스 기지에 넣어줘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이렇게 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자, it was careless of you. 자, 가주어, 진주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진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not to check, not to be checked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일단 동사 처리, your essay before you handed it to the teacher. 자, 세부의 세부 분석해서 따라해보세요.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가 선생님께 제출하기 전에 에세이를 체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부주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준범한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선 능동으로 쓸 것이다. 자, 이렇게 접근해주시면 되겠다. 자, 거의 세뇌 작업하고 있어. 수동태 목적으로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자, 동명사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동명사 역시도 뒤에 있는 목적어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메모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이거 말고요. 이걸로 메모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네 가지 있다라고 쌤이 첫 단추 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소유격이 원칙이 되겠고, 소유격이 원칙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목적격이 원칙이다. 목적격이 원칙이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좋아하고 있어. 나를 위해 노래 부르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유격으로 표시를 한 거야. 오케이?
수동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했어요. 혹은 힘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히즈랑 힘 같은 소유격 목적격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명사라는 게 문제다. 대명사라는 게 문제다. 오케이? 문제 노래 잘하십니까? 우성민 잘하십니까? 다행. 별로? 아, 좀 하나 보네. 효은 노래 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히즈 히즈, 뭐 여자는 헐 되겠네요. 자, 어찌될까?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다혜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려면 앞에서 다혜라는 명사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시 안 됐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앞에 그냥 쓰는 속격이라고 하는데 apostrophe s를 써주시면 된다. apostrophe s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apostrophe s 말고 목적격으로 쓰고 싶을 때도 있지. 그럼 그때는 일반 명사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일반 명사 그대로 써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꼭 다에스 안에도 다에만 이렇게 넣어주고 괜찮다 이거야. 알겠지? 이것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겠지만 그냥 우리는 뭘로 푼다? 목적으로 풀 것이다. 자, 보면 몇몇 그 운동선수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릅니다. 모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자, 윤재현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렇게 접근해보자 라는 것이다. 오케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로 접근해보자. 자, 1, 2, 3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 can imagine. 나는 상상할 수 없어. 뭐 하는 것을? 나의 남자 형제가 뭐 하는 것을?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나 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 있어 없어? 없이 수동태로 받을 것. 자, 말 진짜 싸가지없게 하죠. 네, 남동생이 쌤한테 칭찬받는 걸 상상할 수가 없대. 자, the baby, 아기는 잠자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을지. 그 테디베어를 앉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있지? 그럼 홀딩으로 받아줄 것이다. 다음에, the book shows no sign of damage. 책에는 훼손된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it shows no sign of having read, been rea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been read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네. 자,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숙제는 페이지 83페이지까지 풀고 채점 여기. 오케이. 숙제 데일리 클리닉 꺼내서 대기하겠습니다. 숙제 데일리 클리닉 꺼내서 대기하라.